together. Oh yeah. Happy together. Happy together. Oh yeah. 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Happy together.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등급 게스트 우리 한채영 씨, 김준호 씨, 성경아 씨, 한승현 씨. 예! 야, 유명합니다. 아니 저 두 분은 첫 출연이시고 네. 우리 두 분은 진짜 오랜만이시고. 아니, 네. 여자분 세 분이 이해가 가는데 네. 남자분 한 분은 왜 나온 거예요 지금? 아, 오늘 주제를 그러면 딱 알 겁니다. 뭐 무슨 아니 저기 이게? 우리 사실은 네. 우리 저 채영 씨가 아까 예, 오자마자 예. 어머 여기 자리가 아닌가 봐요. 왜냐면 김준호 씨가 앉아 있으니까 아~ 저쪽에 있는 예전에 김준호 씨가 진포로 활동할 때 그래서 제가 뭐 여기 게스트가 여기가 아닌가 봐요. 채영 씨가 무시했어요. 예. 아니에요. 게스트가 왔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게스트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 어떤 주제로 이렇게 저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정말 궁금합니다. 예. 예. 네. 자 우리 저 사실은 오늘 모실 분들은 네네. 바로 그 한류 특집입니다. 예. 예, 뭐라고요? 아 지금 저 누구 한 분 때문에 한류 특집이 예. 예.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럼요. 한채영 씨는 요새 네. 네. 뭐, 중국 중국에서 아 저는 한채영 씨 진짜 뭐 드라마 뭐 네. 지금 뭐 CF 중국에서 네. 뭐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그 뭐지? 춘향이? 네네네. 쾌걸춘향. 쾌걸춘향. 쾌걸춘향뿐만 아니라 뭐 한국 드라마들을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아. 그럼 저 길 지나다 한번 알아봐요. 그럼요. 지금 채영 씨가 순간 아, 그걸 질문해. 이게 지금 나오다 말았잖아. 아니야. 2년 만에 아니야. 약간 당황했어. 약간 당황했어. 지금. 아니 지금 사실 저 잠깐만요. 우리 저 채영 씨가 뭐 2년 만에 해피투게더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뭐 다 얘기할 순 없겠지만 일단 얼굴은 안 늙었네. 그대로네요. 아니 진짜. 아니 서울이 비껴가나 봐. 바비 인형이잖아요. 바비 인형 진짜. 돌아다니는 바비 인형. 바비 인형 그대로네. 진짜. 아니 중국에서도 바비 인형이 이쪽이 더 인형 같아요. 누구요? 중국 도자기 인형 같아요. 아, 도자기 인형이 형 박드신 거. 데칼코마니에 데칼코마니. 미안합니다. 도자기 인형. 아, 진짜. 아니, 중국 활동을 언제 어떻게 갑자기 좀 시작하게 된 건지. 아무래도 뭐 드라마, 한국 드라마들이 이제 인기가 많고 네. 또 그게 이제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도시마다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쾌걸춘향이라는 드라마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지만 아직까지 방송을 하고 아, 지금 아직 중국에서 방송되고 있다고요? 네, 가끔 봐요. 그 우리나라에서 2005년인가 그랬지 않았나요? 네네네. 와 10년 된 드라마가 아직도 중국에서는 그러면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라서 중국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방송이 되고 있고 그것도 했잖아요. 북경 내 사랑. 네, 북경 내 사랑 있었고 북꽃놀이 옥니우. 실제 그때 드라마 굉장히 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실수 많이 하시는 선배님. 머리 좀 자리 좀 바꿔야겠는데. 아주 실수 많이 하시는 선배님. 2005년도에 나오면 그게 뭐 제가 그때는 귀여웠죠. 네. 그때 귀여웠어요? 아니 그냥 연기를 할 때 중국말로 연기를 해요? 아니면 그냥 한국말 하고 더빙을 하는 거예요? 보통 짧은 것들은 중국말을 하긴 하는데 중국어를 하긴 하는데 긴 대사들은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렇죠. 왜냐면 흐름이랑 좀 예. 약간 그런 리듬과 템포가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들이 다 더빙을 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고 그쵸. 또 홍콩에서 온 분이랑 중국에서 온 분이랑 한국에서 온 분이랑 다 다르니까 한 번은 촬영을 하는데 배우들이 다 다른 데서 이제 온 배우들이야 감독님까지 다 다른 언어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그럴 때는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요. 야 그런 경우도 있고 감정 연기하기는 쉽진 않겠어요. 진짜 말이 다르니까 그래서 느낌만으로 알아야겠어요. 좀 대본을 훨씬 더 많이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상대 대사까지 다 외워야 되니까. 아 진짜 편하겠네. 진짜 힘들겠다. 아니 지금 사실 저 잠깐만요. 우리 저 채영 씨가 뭐 지금 네. 잠깐 얘기했지만 뭐 중국 쪽에서 이제 드라마 대륙에서 난리가 났고 네. 지금 준호 씨는 근데 뭐예요? 아니 지금 박명 씨가 지금 얘기 지금 이 사람 뭐예요? 뭐예요? 당신 뭐예요? 아 그. 그 빨리 얘기해요. K 코미디라고요. 어? K 코미디. K 코미디 아시죠? 예예예. 예, 예. K 팝, K 드라마, 아, K 코미디. 예, 예. 근데 그걸 되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 한류 하고픈. 예, 하고픈. 아 근데 사실 저 준호 씨가 네네네. 부산에서 매년 코미디, 아, 코미디 페스티벌을 지금 저 주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저 코미디 한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맞아, 하시는 분이 한 분이에요. 후배인데도 네. 사실 재석 씨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후배인데도. 보냈다 보냈어. 매 적절히 크게 보는데도.
알고 하는 거예요. 대단해. 아 진짜 나 존경스러워요. 아, 진짜. 우리 선배들 입장에서 좀 부끄러워.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집행 위원장인 거죠? 맞습니다. 예. 아, 어 지금 잘못되면 집행 유엔지 알고 지금. 집행 위원장. 예전에. 영화로 치면은 BIM. 아 끝났어. 예전에 집행 위원장. 아 위원장.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가지고 제가. 근데 하필 김준호 씨가 났었어요. 아 근데 제가 아 그 뭐야 이준 선생님하고도 예. 작곡 하신 이준 선생님하고도 코미디를 했었고 지금 29기 20살 친구들하고도 코미디하고 그러니까 딱 중간 딱 중간이라 아~ 아무튼 뭐 이 소통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 역할도 또 본인 생각했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딱 알맞은 중간적인 위치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감투를 또 좋아해요. 약간 또 감투 매니아거든요. 네. 그래서 CEO 감 무슨 장 좋아하는군요. 겸임 교수. 네. 김준호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저 계기로 여기 좀 코미디 한류를 좀 저 이끄시게 된 건지. 아 제가 4년 전에 네. 부산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국제 영화제. 일단 네. 소주를 마시다가부터 벌써 듣기가 싫어지네. 아, 벌써 계기가 뒤쪽에서 확 멀어지면서 벌써 확 듣기가 싫어졌어. 재밌는 먹고 나온 거 아니에요? 소주를 마시다가 해운대 앞바다에서 어돌이라고 그 새우 맛있는 거 있어요. 만원 비싸요. 비싸요. 덤탱이 거기죠. 덤탱이. 먹고 있는데 지금 맛집 정보 주시는 거예요. 진작에 진짜로 나 있는데 영화 배우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날이 영화 국제 영화제 기간이더라고요. 근데 영화인들이 어떤 레드카펫 받는 게 되게 멋있다. 그럼 우리도 밟자. 밟으려면 이런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단순하게 레드카펫 밟으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냥, 정말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네. 아 그냥 레드카펫 한번 개그맨도 밟아보자 그래 시작한 거예요? 그죠, 개그맨도 조금 영화 위상을 살리고. 근데 따져봤더니 코미디 페스티벌이 멜버른 호주에 있고요. 있고. 거기 있잖아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고. 예, 영국 에딘버러는 이제 코미디 페스티벌은 아닌데 한 60, 70%가 코미디 물이 많이 쓰고 해서 아시아 최초로 제가 최초 장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아시아 최초로 한번 타이틀을 좋아하시죠. 만들어보자. 그럼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제 처음에? 1회는 좀 홍보 안 됐는데 이번에 2회는 어땠습니까? 아, 7개국 12개 팀 와가지고 진짜? 오, 대박이네. 어떤 팀들이 왔어요? 7개국 12개 팀? 네. 아니, 누구지 그 사람? 미스터 빈! 응, 그런 사람 좀 오라 그러지. 아니, 근데 그 섭외를 하려고 그랬다면서요? 아, 미스터 빈을 1회 때 섭외하려고 했더니 와, 4억을 달라고 한 번 오는데? 우리 총 집행비가 거의 4억 원이야. 만약에 미스터 빈 왔으면 레드카펫 깔아놓고 그분 오고 끝이네요. 쪽박! 운영비를 4억을 해놨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코미디언 중에 뭐 세계적으로 짐 캐리, 주성치,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일본에 뭐 했어요? 그 왜 안 부르셨어요? 아니요, 그분들한테 편지를 써놨어요. 아 진짜? 네. 편지를? 보내진 않았고? 왜냐하면 행사비가 비싸니까 이제 같은 어떤 코미디언끼리 재능 기부로 좀 이렇게 투자. 짐 캐리, 김준호 선배는 재능 기부로. 아니 그리고 난 다른 거보다 이걸 세계 각국 용어로 어떻게 통치자를 표현을 하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행사를 부탁을 할 때 그냥 공짜라는 단어 안 쓰고 항상 재능 기부를 좀 해라. 항상 무슨 재능 기부를 할 때가 있어요. 아 근데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아 써놨어요. 근데 주소를 몰라서 지금. 아 지금 캐리 씨한테. 거기 수선이 중요해요 지금. 아 진짜. 매니저먼트를. 예예. 매니저먼트. 그리고 이제. 그 코미디언들 섭외하는 거는 정현성 선배님. 아~ 정현성 선배님이 명예위원장으로 계세요. 아~ 아니 어쨌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김준호 씨가 한번 저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 벌써 올해 2회째 잘 끝났고 근데 굉장히 되게, 참 예. 보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네, 아, 참 대단한 일 하는 거예요. 해냈구나라는 생각에. 송경화 씨. 저분은 유명한 그 한류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1세대죠, 1세대. 1세대요? 아니에요. 1세대 아니에요? 1세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송경화 씨가 거의. 박두성 씨. 모델 쪽에서 있던 또 한류 앞서서 그 해외 진출하는 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뉴욕을 진출로 해서 그렇게 베이스를 두고 런던을 가고 밀라노를 가고 이런 거를 다 몰랐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연하게 뉴욕을 갔는데 그걸 제가 제일 먼저 알은 거예요. 정보를. 네, 그래서 그 방법을 다 널리 널리 전파를. 그게 몇 년도 얘기예요?
2004년도에 제일 먼저 갔었어요. 아, 일단 지금 저 저희가 살짝 질문 드렸지만 이제 은근하게 본인의 이제 자랑. 내가 먼저 뭐 개척을 한 루트가 있다. 아, 그렇죠. 이걸 지금 저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10 years 어고부터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10년 전이면 사실 그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앞서간 거예요. 아니, 사실 저 우리 송경아 씨가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고참 측에 속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송경아 씨가. 그 장윤주 씨보다 선배님이에요. 선배님이시죠. 아니요. 뭘 모르시네. 뭘 모르시네.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쩔 거야. 몰라. 몰라. 장윤주가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아니.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한혜진 씨가 얘기했었잖아요. 예. 한혜진 씨가 송경아 씨 장윤주 씨 빼면은 자기 오프닝 한다고. 그거 보셨어요? 혹시 한혜진 씨 나오신 거? 네, 해준 나온 거 보셨어요? 네. 윤주가 사실은 제일 장윤주 씨가 가장 선배예요. 아 그래요?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저고 기수별로 하면 그 다음에 박두선 언니가 제 아래. 진짜요? 언니가 아래예요? 언니가 좀 늦게 데뷔를 하셨어요. 저랑 윤주 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데뷔를 해가지고 되게 어릴 때 데뷔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혜진 씨. 아 그렇구나. 네, 네. 그 거의 원로죠 원로 모델계에서 거의. 모델계 소개인 분이 아닌가요? 송경아 씨. 미안해요 언니. 질문이 기분 나쁜 게 다 얼굴에 티가 나요. 아니, 뭘 모르시네. 아니, 또 화가 좀 나. 몰라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아, 좋아. 좋아요. 아, 좋아요. 진짜 나네요. 아니, 얼마나 웃기고 싶었을까, 모델하면서. 아, 되게 개그피가 있으시네. 아, 송경아 씨 원래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분. 아니, 난 잡지. 뭐 모르시잖아요. 뭘 아신다고. 너무 웃겨. 아, 재밌어. 의외 반전의 인물이시네. 아니 그죠. 그리고 우리 또 카라 하면은 일본에서 대박이다. 이미 귀여운 분이. 일본 공주. 네? 어? 아 뭐 공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뭐 저희가 좀 많이 나왔다. 아니 우리 승현 씨는 사실 지금 연기까지 하시잖아요. 장보리 장보리. 네, 최근에 네 잘 맞췄습니다. 근무를 하시는데 좀 맞던데. 그게 어쩌다가 한번 꿀밤 때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 그 되게 좋게 보셨나 봐요 작가님께서. 그랬더니 매회 맞는 씬을 넣어주셔가지고 매회 맞았는데 이게 금보라 선생님이 이제 때리는 노하우가 있으셔가지고 정말로 빡 치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 이렇게 스쳐서 탁 치세요. 그러면 머리카락은 크게 맞은 것처럼 이렇게 훅 날리는데 저는 별로 안 아프거든요. 네. 화면상으로만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어때 오빠? 정말 몰라보겠어? 이런 정신빠지! 어이구, 현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직원 망치 썼는데 재미없었냐? 한 번만 더 들으면 나 진짜 미국 가버린다? 아니 저 뭐 사실 지금 연기도 하고 계시지만 일본에서의 그 활동 어떻게 좀 그 카라가 가게 된 건지? 저희는 원래 일본에 진출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요. 네. 네, 일본의 어떤 개그맨 분께서 기키단 히토리라는 분께서 저희 카라를 너무 좋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MC 보시는 방송에서 카라 얘기를 계속해 주셔가지고 영상도 나가고 계기가 잘 맞아서 데뷔를 하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봐 주셨죠. 아 그분이 홍보해 주셨던 그 가수구나 라고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분 때문에 갑자기 그 우연하게 진출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진 거군요. 네네. 와 이런 게. 일본어는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아 일본어는 사실 두 달 정도밖에 공부할 시간이 근데 없었는데요. 근데 그 방송 보니까 일본말 굉장히 잘하시던데요. 저희가 대본을 통째로 다 외워요. 와~ 토크쇼 대본을? 네, 토크쇼를 저희가 그 개그맨 일곱 분이 진행을 하시는 토크쇼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가게 되는데 대본에 있는 모든 질문과 거기에 저희가 애드립으로 대답을. 할 대답들 그리고 이런 걸 얘기하면은 웃음 포인트가 되겠다 싶은 거를 다 외워서 애드립까지도 갔어요. 그래서 뭐 통역 분이 계시기는 했지만 거의 도움을 안 받고 저희가 일본어로 혹시 그저 지금도 그런 거 기억합니까? 그 당시 외웠던 그 대답들 뭐 여러 가지를. 네 뭐. 특히 애교 그런 것보다 이제 그쪽의 아이돌 분들은 개인기 같은 걸 많이 안 하셔서 저희가 막
개인기 같은 뭐 전에도 보여드렸던 모기 소리나 뭐 까마귀 뭐 이런 개인기를 많이 준비해갔던 것 같아요. 멤버별로. 네. 반응이 어땠어요? 했을 때. 세계에서 이런 개인기 하는 여자친구들은 너네밖에 없을 거예요. 아~ 진짜? 야, 우리가 똑똑하게 가르쳐줄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한번. 어. 예를 들면 우리 네. 좀 일본어로. 승현자와 난또가 오모시로이 토코기가 아리마스까? 私は日本に来てもうカラスがものすごく多いことを感じてカラスのモノマネを準備してきました。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으니까 외워서 가다시피 하니까 아 이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네. 저는 일본 가서 망했거든요. 왜요 왜요? 뭐, 일본 왜 가셨어요? 아 오키나와 영화제. 개그맨 팀이 태국 저희 아 그때 간다고 그랬었죠. 초대를 해서 갔어요. 왜 이렇게 눈이 죽여졌어? 그래서 김영민 씨하고 개그맨 옛날 레시 했던 맞아요. 그래서 일본 말 좀 하거든요. 정명훈하고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그거를 그대로 일본말로 변역해서 아니, 우리나라 거 그 네. 다른 후배들이 하는 코너를 가져간 거군요. 감사합니다. 이거 얘기한 거죠? 오늘 병철 씨가 하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여친이 자꾸 전화해 할 말 있다 만나자고 얘기하는데 아내 몰래 만나기가 미안했는데 만나보니 보험 들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가져갔어. 너도 간지러워. 너도 아, 거기서 그래서 첫 번째 건 좀 웃었어요. 첫 번째 게 뭐였냐면 난다 코노 세세키와 오레가따라 야메테시마이 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근데 뭐예요? 근데 뭐예요? 너 이따위로 성적 이렇게 하면 학교 때려쳐.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이게 빵 터졌어요. 그래서 탄력 받아가지고 터졌다고 그러는데? 터졌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거 터지진 한 건데. 근데 밥을 먹다가 아 오이시 오이시 흥! 우동니 유비가 누이떼 타베로 누이떼 타 이게 뭐야? 우동에 손가락이 있어! 빼고 먹어 빼고 먹어 했는데 재밌는데 일본에서는 우동에 손가락이! 했더니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나? 어떻게 우동에 손가락이 있냐고 누이떼 타베로 빼고 그걸 또 먹는 거 같다가 망했어. 거기서 무리수로 개인기 눈 빼는 거 했다 도망했어. 뭐 했다? 눈 빼는 거 했다. 어떻게? 뽕 이거 했다가 너무 유치하다. 아 이거 뭐야. 진짜 재밌는 진짜 그 저 한류 냉풍 일으키고 오셨거든요. 한류 냉풍. 아니 사실 저 우리 저 조세호 씨도 요즘 뭐 중국도 그 중국에서 난 CCTV인가요? 그 프로그램에 지금 출연하고 계시죠. 출연해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참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부끄럽지만 좀 이제 부끄러우면 다음에 얘기하세요. 다음에 얘기할까요? 부끄러운 얘기는 좀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실은. 아 그래요? 네, 별에서 온 그대는 이제 김수현 씨가 이제 인기를 확 올라가면서 거기 나왔던 저랑 남창희까지 네. 얘네는 누구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룸메이트의 엑소의 찬열군을 같이 촬영을 하다가 워낙 중화권에서 엑소의 찬열이 인기가 많은데 많으니까. 제가 막 찬열에도 장난도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쟤는 뭔데 또 찬열 옆에서 저렇게 서 있냐 하면서 이 사람은 누구이냐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홍콩스타 홍콩보신 보듯이 중국분들은 저를 이렇게 원래 그저 주성치 씨 옆에 오맹달 씨 그렇죠 그렇죠 그 저 우리가 궁금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중국에서 차오쇼 하오로 차오쇼 하오 차오쇼 하오 아니 저 조세호 씨 좀 중국에서 좀 인기가 좀 있나요? 어때요?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알아요? 세호 씨 근데 금시초문인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런 거예요. 박재영 씨 중국은 땅이 너무 넓어서 저 뭐 어디서 누가 뭐라고 있는지를 우리 국내처럼 이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사실 그 각 그 나라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좀 그 다르잖아요. 중국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주로 많이 좀 하시나요? 한국분들보다는 과장된 이런 리액션을 하긴 하세요.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왜냐면 외국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좀 되게 감동했던 게 뭐냐면 이제 촬영장에 가끔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워낙 중국이 크다 보니까
언니 보려고 28시간 기차 타고 왔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중국이라 가능해요. 대륙이어서. 기차를 28시간 어떻게 타시는 거예요? 중국은 가능하죠. 중국은 가능하죠. 중국은 네, 28시간. 28시간을 타. 우리나라 몇 바퀴를 돈 거야 그래요. 거의 명절이 한 달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저도 깜짝 놀랐죠. 네? 28시간이요? 이랬는데 너무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지. 거기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왔을 때 28시간이니까 가면 28시간 포함하면 왔다 갔다 50시간 사이 걸리는 거지. 그분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조금 더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이게 예를 들어 중국 비행기를 타면은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이렇게 흔들어요. 아 인간적이야. 아 인간적이잖아. 인간적이야. 이거 흔들어 깨우는 거 인간적이잖아요. 보통 밥 먹을 때만 깨우는데. 어, 근데 이제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와서 팔자 오피나를 사진 찍자고. 그런데 그러면 진짜?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와, 자기가 와가지고 찍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오래요 나보고. 앞으로 오래 다 같이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꼭 굳이 이제 앞으로 오라고 해서 다 같이 이제 거기서 찍고 뭐 그런 사진. 와, 되게 적극적이군요. 네. 흔들어 깨우는구나. 저도 깨워요, 이렇게 깨워요. 아니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아 그래도 이제 요 정도로 깨웠으니까. 아 이리 와서 찍으라는 건 너무 이건. 근데 너무 왜냐면 다른 승객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안으로 좀 오시라.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이제 다 이해됐죠? 저도 한번 당한 적 있어요. 어떤 뭘 당하셨어요? 예전에 한번. 근데 다 좋은 분들인데 가끔 이상한 분이 술 취한 분들이 계세요. 하자기 대구탕을 맛있게 너무 배고파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뒤통수를 꽉 쳐서 주로 아이가 하는데 빵 해서 아이고 대구탕이 다 들어갔어. 아이고 딱는데 여기서 진짜로 싸울까 말까를 했어. 아 그거는 진짜 좀 심하시네요. 그러니까. 딱 일어나자마자 젖었잖아 했는데 내가 내 지금 너무 슬프다. 아 진짜 내 직업이 너무 슬퍼. 그거는 왜 그렇게 했어? 그거는 얘기를 드렸어야지. 열받아. 젖었잖아 이건 아니지. 그래서 싸웠어. 경아 씨 같으면 가만 안 뒀죠? 한마디 했죠? 뭘 노르시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탕이 얼굴이 빠질 근데 정도로. 근데 손명호 씨도 그런 경험 없어요? 좀 황당했던? 저희는 약간 좀 몸 만져요. 그러니까 좀 모델들은 어디서 어디서 아니 무슨 궁금하신가 봐요. 그냥 모델들한테 몸매가 제일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꾹꾹 찔러보고 여자분들이? 예. 아, 남자분들은 아니고 여자분들. 아, 근데 막 정신없이 백스테이지에서 그냥 막 진짜 옷 막 갈아입고 그런다 그러던데.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왜냐면 제가 그때 한 30분 쇼를 하는데 10번 나간 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빠르빠르 갈아입는데 어떨 때는 들어가자마자 뒤돌아서면서 옷을 벗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남자분들이 있고 남자분들은 칸막이를 따로 하고 그리고 연예인 남자분들이 오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따로 해주시고 하는데 그때 되게 유명하신 이제 배우분인데 그분은 유명했습니다. 뭘로요? 널리 유명했습니다. 아 누군지 궁금하다. 경아 씨는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얼굴 동양적인 남자들이 뭐 정말 가만두지 않겠어요. 어떻게 좀 대시하는 방법도 좀 다릅니까? 이게 좀 달라요. 특히 이게 뉴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세요. 남자들이. 모든 남자들. 예. 그래서 뭐 거리에 계시는 그런 60대 건 그런 할아버지들도 아 내가 대시하면 넘어올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대시하세요. 뭐 내가 얘한테 대시해서 창피 당하는 거 생각 안 하세요. 일단 대시하고 오는 거예요. 요요 그래서 막 딱 쫓아오세요. 요요. 정말 저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한 80세. 예. 80세 할아버지가 인도 또 그쪽에 계신 분이. 인도요? 예. 거기 많이 계시거든요, 뉴욕에. 이렇게 옷을 입고. 그런 분들도 하시고. 그리고 다른 데는? 이제 영국 남자들은 굉장히 젠틀? 예, 젠틀하고 예의 바르시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막 그렇게 말 걸지 않으세요. 그런 말 걸지 않으시고 그냥 뭐 이렇게 매너를 지키시면서 이제 마음에 들으면 차나 한 잔 마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태리 남자들은 열정 정열? 장난 막. 로베라. 요거 요거. 네, 요거 요거 요거. 굉장히 많이 써요. 예, 그 이태리 사람들이 항상 뭐 맛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손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욕할 때는 이렇게. 이게 욕이에요? 예, 그래서 자동차 운전할 때 외국 영화 보면 이태리 사람들
이렇게 욕하는 거 있어요. 마피 아들이 애초에 크시네. 이모하고 이게 정말 욕을 내기로 하는데 정말 이름 쫓아요. 오 벨라 오 그래서 오 누구세요. 아니 힘이 안 되네요. 요거 타 타줘요 타줘요. 아 요거 이렇게 하면 욕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할 말이 있고 내가 너한테 용건이 있다. 아 요렇게 요렇게 억울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거 혹시 이거 CF에서 많이 본 것 같아. CF에서. 그리고 번저르로 번저르. 번저르. 아니 뭐 사실 우리 이분들의 인기를 네. 한번 직접 눈으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될까요? 아 그래서 저희가 좀 그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이거 어디요? 어 깜짝이야. 오 산세가 뭐? 온남의 샹그릴라. 아 이게 저 중국 예능 찍으신 거? 어? 어? 1박 2일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러네. 와 중국판 1박 2일 있어요? 네. 아 모닝 엔젤. 아 모닝 엔젤로. 아 너무 뻘쭘해서 어때? 乐享其事，乐享如常。这里是两天一夜。欢迎欢迎，韩彩艺。 와! 와! 참 신기하네. 그 국내 예능에서 익숙하게 보던 모습을. 네. 배경은 다 다르잖아요. 23,000. 약간 짧게 보라. 복불복도 하고. 똑같네. 아유. 아니 저 사실 뭐 아까 모닝엔젤 역할로 잠깐 저희가 화면을 보긴 했지만 요거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저기 아니면 개인적으로 안 네, 뭐 이렇게 좀 모르죠. 방송 같이 보고 아니 사실 한국에서도 이렇게 뵈면은 되게 쑥스럽고 그런데 네, 네. 아예 이제 외국 분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언어적인 그런 것도 되게 사실 그냥 연기할 때랑 예능할 때랑 다르잖아요. 또 다르지. 다르지. 네. 되게 어렵더라고요. 원래 1박 2일 엔젤이 되게 좀 핫한 여배우들이나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만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제일 예쁘다고 하는? 수지 씨가 1회에 왔었고 뭐 영화배우 뭐 이렇게 왔는데 저희는 되게 설레이거든요, 사실. 그게. 그럼요. 네, 네 맞아요. 혹시 좀 중국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과외 계속 받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 갔을 때는 아예 중국어를 몰라서 좀 촬영할 때도 그렇고 되게 힘들었어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촬영장에서는 이제 배우들이랑 또 감독님과 대화는 어느 정도 다 하고 그래요. 인터뷰 간단한 인터뷰 정도는 다 하는 정도예요. 언어 때문에 좀 생긴 뭐 여러 가지 좀 뭐 일도 있지 않았을까요? 좀 이렇게 말을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밥을 먹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탄산에 얼음을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하니까 내가 스스로 시켜봐야겠다. 근데 그 얼음 차가운다는 게 삥이에요, 삥. 삥, 삥, 삥. 그리고 뭐 너 얼음 있어? 내가 해석하기엔 너 얼음 있어? 니, 니가 너, 요가 있다. 그래서 니요 삥마 이런 거야 내가. 니요 삥마. 근데 얼음이라는 단어는 삥콰예요. 아, 삥콰. 근데 삥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삥이 차갑다는 말도 되고 병이라는 말도 돼요. 뭐 근데 니 옆에만 되게 안 좋은 얘긴 게 너 혹시 병 있어? 이렇게 너 누가 했구나. 얼마나 기분이 아니 그러면 그 사람 반응이 어땠어요? 어? 이런 거예요. 더 무거워가지고 내가 저는 왜 저러지? 니요 띵마 그러니까 난 얼음 주세요인데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같이 다니는 중국 스태프들이 왜 그러냐고 대체 너무 다들 깜짝 놀랬죠. 그러니까 진짜 드라마의 한 장면 같네. 진짜 맞을 진짜 맞을 뻔하셨네 진짜 그분한테. 나이별아 그거. 아 그럼 나중에 제가 그게 죄송하다고. 그렇죠. 사과했죠. 그게 삥콰가 삥인 줄 알았다고. 말을 잘 몰라서 좀 벌어진 실수니까 이해를 해주셨겠죠. 아니 요새 준호 씨도 중국어 공부한대. 완전 초보인데. 뭔데 한번 해보세요. 초보인 거 알죠. 요새 외운 거.
你的手机号码是多少？ 아, 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는 뭐냐고? 핸드폰 번호 뭐예요? 이런 걸 왜 뭐 그딴 것만 배워 이거? 그딴 거 알았더니 아니 내가 방금 만들었어 짧게 짧게 배웠네 아니 해외 나가서 네 번호를 뭐하러 아 비즈니스 번호를 알아야죠 그럼 또 다 다른 말 비즈니스라 치고 페이창크아이 페이창크아이 뭐야 뭔데 얼마나 배웠어요 굉장히 귀엽다 작업 멘트네 작업 멘트 많이 했으네 그런 것만 배워요 일본어는 배우고 또 뭐 있어요 잠깐 또 일본어는 이제 아나타와 하나요리 우츠쿠시 나는 아나타와 하나요리 우츠쿠시 그게 뭐지 뭐야 당신은 너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 그딴 것만 배워 뽈뽕이 싫어 뽈뽕이 싫어 이 사람 못 쓰겠네 이 사람 못 쓰겠네. 아니 좀 중국 예능을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예능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뭐가 좀 다른 겁니까? 그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1박 2일에서 네, 하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게임을. 그래요. 옥수수 까고 막 이런 거 누가 빨리 가냐 이런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몇백 개 몇백 개를 까세요? 몇백 개. 장거라구나. 아, 그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거니까 아, 조금 저희들보다도 조금 더 과하게 좀 하세요. 파이팅! 좀 더 파이팅이 좀 넘쳐. 아, 약간 오락보다는 약간 진짜로. 네, 좀 진지하게. 아, 예. 예, 거기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아니, 사실 승윤 씨한테도 네.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네네. 일본도 좀 어떻습니까? 좀 철저하게 좀 그런 대본에 있는 어떤 좀 약속된 걸 주로 하나요? 일단 녹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 거기 또 그렇다더라고요. 거기 어디요? 네. 네. 여기는 녹화 시간이 무지하게 짧대. 무지하게 짧아? 만약에 1시간이다 그러면은 진짜 길면 3시간 녹화 3시간 반 아니 1시간짜리를 3시간을 끝낸다고요? 네, 네 말하는 건 거의 다 나가요 아니 일본은 내가 듣기로는 리허설 한 번밖에 안 한다면서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리허설은 정말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아침에 7시 반에 생방송으로 음악 무대 라이브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나 뭐 테일러 스위프트, 저스틴 비버 아, 네. 아침 7시 반에 라이브 한다고요? 네, 한다고요? 그분들이 거기서 라이브를 다 하셔요 뭐 레이디 가가나 다 하시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거 드라이 리허설을 4시 반에 해요 네, 서 있는 자리 같은 거 테이프로 마킹을 다 철저하게 해요 동선도 네, 만약에 마이크 스탠드가 있으면 이 마이크 각도부터 해가지고 딱 맞춰서 철저하게 다 준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 7시 때는 거의 교양 이런 거 나가는데 거기 쇼가 나가요? 네, 그 아침 방송이 거의 모든 직장인 분들께서 출근 준비를 하시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딱 하루 나가면 그 다음날 벌써 길거리에 나가면은 그 알아보시는 정도가 달라요 자, 우리 그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 코미디 한류를 이끌고 있는 예, 집행위원장 예, 우리 김준호 씨 한번 좀 VT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 예, 아까 얘기했던 아까 말씀하셨다 망신을 당했어. 그 아까 썰렁한. 아 예. 모인 인원에 비해서는 한통 소리가. 그러니까. 레드카펫에서 뭐 하죠? 원래 근데 그 나라 말로 그나라가 웃긴다는 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웃기는 거 어려워. 이게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좀 억양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게 사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개그뿐만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 또 그 김준호 씨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음반을 내실 것도 있다. 네? 진짜? 예.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저는 이 소식을 웃겨졌어. 듣는 순간 아 정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지가지 했다 정말. 정말 여러 가지 했다. 정말. 아니, 개그 위원장님이 진짜 여러 가지 네? 지금 그리고 네.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분이 그냥 김준호로 한 게 아니에요. 세계를 겨냥한 이 저 노래를 예, 예. 찰리 킴으로 찰리를 나름 좀 진짜 이 어떤 그 코미디에 있어서 예. 박명 씨도 그렇지만은 아. 자존심이 대단하신 분이 진짜. 아니 그냥 개그맨들이 흔히 그런 코믹성 많이 내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아 원래 그 노르웨이 코미디언인가 일비스의 워터스 폭스의 있잖아요. 예. 그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거든요. 예. 근데 워너뮤직이라는 데서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아시아 코미디 본인이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 진짜? 코미디언 중에 대표로 한번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그때 제가 근데 그 대표는 누가 자꾸 뽑는 거예요? 제가 추천을 했죠. 내가 대표로 했어. 회사는 의뢰가 아닌데. 예. 노래 같은 경우에 이제 워터 폭스의 여우는 어떻게 울지인데 제가 그때 좀비 코너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어뮤직이 아이디어를 냈죠. 네. 워터 좀비세. 좀비는 어떻게 우느냐. 아, 괜찮네. 아, 예. 좋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비를 아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뮤비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뮤비 비디오도 예, 한번 보시죠. 예. 저 이 사람들랑 우잉이에요? 무지하게 아팠다. 무섭다. 이게 그 좀 마이클 잭슨의 드릴러와 네. 뭐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네. 그 사이 씨의 워킹 데드도 좀 하고 허민 씨 가운데. 허민. 주방장님한테 김치 국물 뿌렸어요. 죄송한데 김치는 왜 드시고요? 이게 왜 이게 좋았던 게 우리나라 왜 좀비가 없느냐? 김치 백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치 백신. 새벽 4시에 촬영이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김치 국물을 뿌리는 거를 내가 꼭 좀 하자고 했어요. 김치 국물을 막 이 좀비들이 막 그것도 후배들이 맞았죠? 예, 후배들. 본인은 그게 없더라고. 아니 본인은 왜 안 맞고 그걸 후배를 맞게 해요. 얌지야. 진짜 김치 국물을 이만큼 모아서 뿌렸는데 춥고 막 더럽고 막 하수구에서 냄새나고. 아유 뮤직비디오 너무 더러워. 40명이 나한테 욕하는데 신발하고 다 사주겠다. 신발 사주겠다. 그 신발 사셨어요? 신발은 몇 명만 사주고 인지도 있는 친구들 사주셨어요. 어, 저는 그게 그 W 뮤직이 상당히 큰 회사인데 네. 이걸 딱 받고 거기 관계자가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 혹시 회사 철수 안 됐어요? 저거 하고 나서 절교 됐어요. 절교. 아예 연락도 안 되고 절교. 아니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개그 한류를 우리 또 우리 집행위원장님도 많이 네, 저 지금 저 힘을 쓰고 계시지만 네. 직접 지금 개그 한류를 진짜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계적으로. 네, 요 친구들이 네. 코미디 페스티벌 1회 때 그렇죠. 상을 받았는데 그때 호주 멜버른 관계자가 와서 예. 호주에 와서 공연 좀 해달라고 해서 맞아요. 작년에 상을 받았어요. 호주에서. 이분들도 상도 받고 그리고 지금 저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저 공연을 굉장히 많이 다녀요. 우리 개그팀이죠. 우리 오하일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야, 우리. 야, 이거 뭐 남자 말수로. 다큐에서도 그렇고 뭐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오하일스에 대한 이 활약들은 그 저희가 좀 간혹 본 적은 있지만 아니죠. 에딘버러 그 페스티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거기서부터 예. 이름을 알렸다고 네, 사실 우리 저 옹알스가 네. 이렇게 나오신 김에 이분들 모시기 힘든 분들입니다. 예. 진짜 일단 세계적으로 어떤 공연이길래 통하는지 한번 이분들의 공연을 한번 찍어볼까요? 아 무슨 거야? 와 보기 어려운 거 대박입니다. 갑니다. 하이 아니, 형아.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얘기지만 이게 좀 말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언어를 몰라도 다들 네. 보실 수 있게끔 보기만 해도 알 수 있게 네. 네. 해외 공연을 요새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내일 이제 또 녹화 끝나면 바로 이제 스위스하고 스페인 공연 네. 아니 사실 저 해외에 1년이면 한 어느 정도 좀 가 계신 건가요? 6개월은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6개월은 또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좀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끔 보긴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해외 진출까지 좀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2007년도에 개그콘서트라는 무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맞아요. 네, 네. 2008년도에 개그콘서트의 멤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어의 장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글링도 하고 마술도 하고 막 비트박스도 하니까 이 친구들이 막 반응을 보여서 그 무대에서 딱 내려오자마자 야 그럼 진짜 말 안 통하는 애들한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바로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사실 아까 좀 비트박스 살짝 좀 보여주긴 했지만 그 외에도 좀 비트박스 뭐 할 수 있는 개인기들이 좀 더 있죠. 우리 최기섭 씨는 네. 저랑 동기예요. 그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트박스를 조금씩 하잖아요. 네. 500원 주고 저의 이 오빠한테 배운 거예요. 500원 줬다. 예전에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모르고 근데 행사에서 계속 쓰잖아요. 혹시 좀 그 이해도 좀 저희들에게 잠깐 보여줄 수 있는 좀 비트박스 제가 원래 성대모사를 제일 아 그래요? 네. 9명인가요? 한 7명인가요? 아 조금만 좀 네. 그냥 하면 지금 이제 다 그냥 하길래 저는 네, 이야기를 하나 씌웠습니다. 아 그래요? 이야기 안에 성대모사를 넣었습니다. 아 어떻게 해요? 흥부와 놀부를 이제 아 흥부와 놀부를? 흥부와 놀부를 어떻게 해? 흥부가 예.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놀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
흥부 이성균이 얘기합니다. 예. 아, 형님 제가 쌀이 없는데 쌀 좀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죠. 요 말을 들은 주현 놀부가 이렇게 네. 얘기하죠. 어떻게? 야 웃소 자식아. 야 그지 내가 너 줄 쌀이 없어 자식아. 그냥 굶어 자식아 그냥. 한 소리 들은 흥부는 아들들에게 와서 실망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아, 형님이 쌀이 없다 그래서 야 오늘도 굶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 아들 오강록이 실망하며 야. 이렇게 얘기하죠. 또 굶는구나. 둘째 아들 너구리가 눈치 없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난 누구한테는 밥만 먹으면 돼. 셋째 아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나라 실정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굶도록 하겠습니다. 흥부가 제비를 고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비야 우리 형님은 고을에서 어떤 형님인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자. 예. 유해진 제비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 가만히 있어보자. 그게 당신의 형님을 그 뭐랄까 그 유명한 짠돌이? 짠돌이가 바다가 바다 가보셨어? 바다? 바다가? 진짜 재밌다. 비트박스? 아 비트박스 조금만 하세요. 어. 비트박스. 문 열리고 문 닫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면서요. 세 명 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거는 이제 준비해줘요. 같이. 준우 형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예. 여기 이제 디제잉을 하시잖아요. 예. 디제잉. 예. 클럽이라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클럽이고 제가 DJ. DJ라고 하시고 갑니다. 명함을 한 장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아시아의 크라운을 찾고 있는데 난 너한테 관심이 되게 많으니까 했는데 저희는 솔직히 명함에 태양의 서커스라고 안 적혀 있거든요. 서킷 솔렌시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저희는 그게 태양의 서커스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쳐보니까 홈페이지를 봤더니 세계 최고지. 네, 진짜로. 네, 막 짜는데. 근데 안 하셨어요? 네, 아 저한테만 오라고 그래가지고 네 가서 그 물건을 터줘야지. 아 일단 들어봐야 되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아 일단 들어가서 한 명씩 지금 들어올게. 근데 준우가 착해서 의리지.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잘하는데. 아니 근데 그때 형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저희와 똑같은 꿈을 가지고 에딘버러 왔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꿈이 깨질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 곁에서 이렇게 있어요. 아니 이분도 되게 해외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해외 그 관객들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팬들도 이걸 팬들도 무지하게 많이 가서 항상 그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만 나오고 뉴스에만 그러니까. 나오다 보니까 이 에피소드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 간단한 거 뭐 혹시 뭐 좀 저희 얘기 좀 소개해줘요. 이번 주에 호주에 멜번 코미디 페스티벌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패드스퀘어라고 굉장히 큰 광장이 있어요. 거기 야외 무대에 저희가 공연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나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웬 하얀 머리 외국 할머니가 막 손을 흔드시면서 막 무대 앞까지 막 끌고 와. 뭐라고 외치셨어요. 제가 한국분 같으면 저희가 뭐 이렇게 반갑게 인사할 텐데 외국 할머니가 뭐라고 외치는데 제가 궁금해서 좀 가서 들어봤는데 한국말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외국 할머니가 그러더니 뭐라고 막 외쳐갖고 뭐라고 하나 딱 들어봤더니 나 쌤 엄마야! 나 쌤 배미터! 나 쌤 배미터! 쌤 엄마야! 아니 우리 진짜 오하이스는 저희가 따로 한번 시간 내서 다시 한번 보셔야겠어요. 나와주세요. 진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했더니 에피소드와 이분들의 이 재주를 꼭 한번 해피투게더 다시 한번 봐주세요. 네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조만간 모실게요. 조만간. 자 우리 이번에는 네. 송경아 씨 한류 미션 한번 볼게요. 이야! 이쁘다. 멋있다. 눈이 안 풀려. 진짜, 오, 진짜야. 와, 되게 달라 보인다. 멋있네, 진짜. 보니까 아시아 사람은 송경아 씨밖에 없는 건가요? 네,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그때 막 중국 시장이 지금처럼 오픈되지 않아가지고 사실 백인 모델들만 다 썼거든요. 그래서 쇼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다 거절, 동양인은 무조건 다 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때 제가 첫 시즌에 쇼를 36개인가 했었어요. 뭐 그런 해외 오디션에 통과한 어떤 노하우가 있었어요? 하루에 그 캐스팅을 거의 15개 정도 주거든요. 근데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하면 100명이 쫙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한 명당 5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 기다려도 못 가고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봐야지 저도 기회조차 있는 거니까 무조건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모델들이 가면은 줄을 딱 1열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비규어처럼 한 번에 쫙 물려가지고 먼저 들어가겠다고 막 해요. 근데 저는 또 신인이니까 이게 서로 얼굴을 모르면 더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좀 약간 애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무서운 이런 락시크한 약간 이런 뾰족뾰족한 그런 액세서리 많이 하고 안경을 이만한 거 끼고 큰 가방을 두고 제가 가요. 가면 이제 애들이 키가 우선 제가 크니까 오 뭐지? 막 이러는데 제가 빡빡빡 빡빡 빡빡 애들이 이렇게 홍해 갈라치듯이 약간 좀 노는 언니 컨셉으로 좀 가셨군요.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면 사실 그들이 저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가봐야 아는 건데 처음에 사진을 주거든요. 근데 까만 머리의 동양인이면 무조건 다 빼버렸었어요. 근데 이제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면은 사실 막 냉대하는 눈빛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못해도 눈치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올 때부터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봐요, 송경아 씨? 어떻게 본다고요, 그분들? 약간 과장이 좀 있으시네요. 어떻게 보신다고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또 하나는 또 못해요. 아, 좀 해주세요. 한 번은 잡으세요. 오할수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아, 진짜 해도 돼. 오할수 아, 진짜 해도 돼. 안 돼, 안 돼. 진짜 천 개의 표정이 있어요. 천 개의 근데 그런 표정 보면 약간 기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딱 느껴지니까 저는 이걸 기회도 못 잡으면 쇼에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멀리서 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파워워킹하면 들어와요. 아, 예. 왜냐면 제가 키가 크니까 팍팍 들어가면 다시 한 번 볼까? 들어오라. 오디션 때부터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죠. 왜냐면 그때부터 딱 보시니까 동양 모델들은 이렇게 에이전시에서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갔는데 백인 모델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와요. 그러니까 동양 모델들이 굉장히 워킹을 잘하거든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저 승현 씨 한번 또 VCR을 저희가 한번 준비했거든요. 보시죠. 야. 일본이죠, 일본. 네. 야, 이게 도쿄돔이 꽉 찼네요. 몇 명이에요? 45,000석이 전석 매진 됐어요. 네. 와. 오, 그럼요. 감독 눈물이 나죠? 네. 그때 같은 자기들도 울어. 참 고맙네요, 그죠? 그죠? 네, 네, 너무 감사하죠. 고맙네요. 그 도쿄돔에서 공연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뭐 굳이 도쿄돔이 아니라도 네. 가수로서 몇만 명이 그렇죠.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다는 거 돔에서 했다는 것도 참 뭐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보다도 저 많은 분들이 카라를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일본 심장부에서 네. 우리나라의 여가수가 확실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화면 보니까 예.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한국 공연하고 네. 또 일본에서 하는 공연이 뭐 좀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좀 다릅니까? 일본은 공연 문화 자체가 즐긴 게 온 가족이 오셔서 같이 한국에서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보러 오시기 때문에 네. 공연도 좀 섹시한 건 좀 자제를 하고 네. 여기 좀 안무도 이게 좀 뭐 헤어도 그렇고 이게 포인트가 네. 좀 다르다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미스터 엉덩이 춤으로 네. 많이 히트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일본에서 엉덩이 춤 힙도 댄스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나왔던 맘마미아도 약간 골반을 더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네, 저희 여기 좀 안무가 어떻게 좀 다른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승현 씨가? 아버지 한국 버전인가요? 한국 버전. 먼저 이게 한국에서 국내에서 하는지. 맘마미아. 맘마미아.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좀 우리나라 지금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좀 똑같네요 저희가 공장 크죠 네. 아 파이팅 넘치네 공장이 좀 크고 네, 네. 힘이 네. 있죠 일본 네. 약간 좀 아 똑같이 일본 버전 이제 일본 버전 네 아 약간 이게 없네 아 이게 좀 아 약간 미스터랑 비슷해요 진짜 약간 그 엉덩이 춤의 전면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안 돼요 아 이게 좀 이게 없네 이게 역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그게 조금 강력한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엉덩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귀여운 여자 좋아하시나 봐요 멘트를 닫으세요 왜 얼굴이 빨개지죠? 잘못한 것 같은데 아 뭐 잘못하고 있어요 멘트 빼고까지 그냥 개그맨이지만 카라의 이 도쿄돔 공연 보면서 순간 그 오키나와 공연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도 좀 더 이렇게 해야겠다 그죠 조세호 씨도 네. 증거 사진을 좀 가져오셨다고요? 네, 중국에서 인기 있다는 거? 아, 네. 진짜? 중국에서 좀 한류 열풍. 내가 조세호다! 요거죠. 아, 근데 경호원 분들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경호원 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팬은 두 명밖에 안 보여요. 제가 걸을 때 한 여섯 분 정도가 저를. 아, 정말? 네. 첫날은 제가 촬영 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를 제지하셨어요, 이분들이. 네.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제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그분들은 좀 제지가 혹시나 연예인들 피해 입을까봐 좀 강하게 좀 저희 좀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역사에 네, 강하게 제지를 해서 내가 이제 나 여기 나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중국 제작진이 와서 얘기해서 그분이 다시 미안하다고 어디서 갔죠 근데 참 민망한 게 길거리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혼자 걸어도 되잖아요 그래도 여섯 명이 함께 걷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죠 네. 나는 빨리 걷고 싶은데 그분들은 네. 번복에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 진짜 처음 저희가 그 사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처음 이런 사람들은 어머 뭐야 아무도 없잖아 이게 그 죄송한데 네. 이거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이게 스튜디오에서 어서 아니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월급을 배우는 지금 수갑된 거 아니야 아니 인기를 좀 증명을 하세요. 이게 무슨 증거 사진이야. 인기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사람이 없는데 뭐. 아, 어디. 아니 경호는 왜 필요한 거야? 이게 뭐야? 식명 사진 아니에요? 식명 사진? 제가 여기 걸어가고 있고 경호원들이 아 이게 도대체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촬영장, 예? 촬영장 가는 길에 이 경호원분들이 우리 프로그램 망칠 거야? 아 망칠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이게 어디가 아니 어디가 인기가 있다는 거야? 일단 사진만 가져와 유령이 있을 것 같은데 유령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요 아니 중국 가면 경호원들 이렇게 따라 붙어요? 근데 되게 좀 강하게 붙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여러 명이 필요 없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특히 사람들 없는 곳에는 혼자 이제 걸어가도 될 법한 곳에도 사람들은 걸어가는 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렇게 막 밀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강하게. 굉장히 죄송하죠.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닌데도 가끔 밀치시는 데가 있어요. 격하면 그냥 진짜 그래서 어떤 분은 팔을 들고 갔던 아주머니가 경원이 빚이 팔을 때리더라고요. 아 진짜. 아 제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마트에 저희가 촬영하러 갔었는데. 아 진짜. 진짜 이럴 거. 아 진짜요? 팔을 때렸다니까. 안 돼. 오빠 가면 안 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아 나. 아니, 아, 저
지금 저 한류 스타이시긴 하지만 진짜 이분들의 어떤 데뷔 시절부터 좀 변천사들이 또 있어요. 저희가 또 좀 저 준비를 좀 해봤는데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이분들의 변천사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시죠. 아유동아. 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 같아서. 아유동아. 오. 여자는 내 걱정이지. 내가 그것도 안 하는구나. 네. 아 이거군요. 은서 나타나니까. 이제 나 같은 거 안중에도 없는 거야? 윤신혜. 그래 난 윤신혜야. 오빠 선생님 윤신혜잖아. 아 다른 거 괜찮지. 아 왜 이렇게 길게 나가. 아 다른 거 괜찮지. 연기가. 어색하시네요 많이. 포근하네. 좋네 진짜 예쁘네. 처음부터 제가 올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지우가 초대했죠? 오 포근한데도 한류 열풍이던데. 이 친구면 나한테 아, 소중한 친구예요. 아니 진짜 저 가을 동화 살짝 봤지만 제가 네. 제일 싫어하는 영상이에요. 성공했어. 아 이랬네 우리 저 예, 제작진 진짜 아니, 열심히 일하셨어. 저기 데뷔작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연기가 근데 만약에 이거 요즘이었으면 장수원 씨 이기겠는데요? 아니 운전을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이게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네? 이길 거예요. 로봇장, 로봇장. 아, 우리 네, 사이버 장수원 씨 지금. 네, 장수원 씨가 워낙 최고예요. 네? 더 놀라운 거는 저게 아직도 중국에서 방송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정말 가끔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괜찮아요? 장수원 씨 나오시는 거예요. 장수원 씨 한번 보셔야 되는데. 발령기 한번 오십시다. 나 그래요? 안녕하세요. 기대됩니다. 벌써 기대가 됩니다. 장수원 씨가 오신답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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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처음에 연기하실 때 어떠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대체 오케이. 아 왜 이렇게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지? 어 그동안 저 한 번도 지금 나와가지고 평소시를 유지했던 지금 채용 씨가 요거 보시고 많이 흔들리시네요. 채용 씨 반말하는 거 처음 봤어요. 예. 반말합니다. 그때 막 NG도 많이 내고 힘들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또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한국말도 굉장히 서툴었고 그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캐스팅돼서. 그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감독님 보시고 어 오케이 바로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본을 받자마자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헤맸죠 뭐. 그쵸. 많이 헤맸죠. 근데 감독님께서 저렇게 촬영하실 때 컷 다시 갈게요 이런 얘기 좀 없으셨나요? 그냥 오케이였나요 한 번에? 아 NG도 많이 나고 또 이제 모르니까 너무 보기에 안쓰럽겠죠 자기도. 진짜 조금 약간 연기가 좀 부족할지라도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그러니까 야, 아무리 못해도 얼굴이 보면 다 용서되지. 아니 아니 저 우리 어린 시절 사진을 한번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예 한번 좀 보시죠. 괜찮은가 예. 볼게요. 와 올리비아세 같잖아요. 왜 저렇게 예쁜 애 처음 봤다. 진짜 형색 오빠 괜찮아요? 예쁘죠. 섹시한 것보다 순수한 모델 분이 어때요? 모델 분이 야 진짜 예쁘다. 옆에 누구예요? 옆에 누구예요? 아 친구예요. 아, 나 친구인지 모르고 어 순간 말 실수할 뻔했네. 이모? 이모나. 에이, 정말. 아니, 진짜야. 아, 저는 친구 제일 친한 친구예요. 아, 그래요? 중학교 네. 때? 너무 예쁘다. 고등학생 때? 와. 그럼 언제? 19살 때? 그 정도 됐고. 아까 그 친구예요? 네, 똑같은데 어떻게 찾았어요, 이거를? 오른쪽? 네. 저러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고 아, 저거는 미국에 잠깐 놀러 갔을 때. 데뷔하고 나서. 데뷔하고 나서. 외동딸이신 거예요, 혹시? 아니요, 저 언니 하나. 언니? 언니도 그렇게 이쁘다고. 어릴 때 진짜 네. 예쁘다. 언니도 이뻐요. 언니도 저는 한창 쉴 때 그렇게 튀지 않는 아이였어요. 에이 많이 튀는데. 제가 튀어 제일 튀어. 언니가 더 튀어가지고 언니가 훨씬 저보다 키도 크고 약간 모델처럼 176이에요 키가. 언니 이름이 세라거든요. 저는 이름이 세라 동생이었어요 사실. 어느 언니가 예뻐. 세동. 아니 그러면 언니 우리 세라 씨는 뭐 하세요? 좀 주부죠 뭐. 평범하게? 네. 어릴 진짜? 때 결혼해가지고. 몇 살 때? 21살 때. 왜, 왜. 아니 근데 진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니까 진짜 예쁘다. 자 다음 또 김준호 씨의 변천사 한번 볼게요. 재밌겠다. 변천사가 있어요? 아유 웃기다. 99년. 개콘 초창기죠? 아 네. 잠깐. 이래부터 했었군요. 내시들의 목소리는 원래 저랬는지 아니면 저런 사람들만 뽑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상담마마 납시야. 야 김준희 씨 저 어린 거 봐요. 진짜 이따가 몇 살 때예요? 똥둥마만 납시야. 잘했어요. 그 다음에 깡말랐네. 난 누굴 납서야.
진짜 딴 사람 같아. 야, 이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야. 어젯밤에 우리 아들놈이 컴퓨터를 보고 요거 이제 잘못했죠. 모니터에 막 여자가 이렇게 옷을 벗고 있는 거야. 아이고. 근데 이놈이 글씨 써가면서 그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 채팅을 했구나. 내가 그러면 기집애 따끔하게 한마디 했지? 뭐라고요? 야 이러면 기집애요! 야 이러면 기집애요! 반가 반가! 아이고! 아이고 반가 그래요? 꺾이도록 충격적인 모든 상황을 뜬금없이 꺾고 상대방을 공황 상태로 만드는 무술이 다람쥐 말도 안 되는 바퀴 다람쥐 쟤바퀴 다람쥐 사부님! 파리 사부님! 파리 사부님! 파리 피폴! 빠라바라바라바라 이거 봐라 공황 상태가 됐지 여기 있잖아! 짜자자 지민이 반갑잖아. 반가운 느낌 아니까. 아니 우리 저 김준호 씨는 데뷔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저는 원래 96년도 SBS 데뷔죠. 저희 선배님이셨죠 원래. 사실 그 개그맨의 꿈 원래 좀 가지고 계셨나요? 20살 때부터. 아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오락부장으로 항상 까불이. 사마귀 같은 거 막 여자들한테 앞에서 막 이런 거 하면 여자들이 막 놀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내가 계속 까불었어요. 계속 이제 어렸을 때부터 까불이. 네. 사실 저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 사장님으로 좀 있잖아요. 네. 지금 그 회사의 가장 큰 진짜 서열 1위는 지금 이국주 씨. 지금 준현이를 국주가 했어요. 네, 매출을. 대세잖아요. 김준현 씨가 1위였잖아요. 준현이가 항상 광고로 회사를 따뜻하게 네. 해주고. 근데요? 저의 의자를 바꿔주고 했는데. 그 국주가 좀 잘 됐어요. 김지민 씨가 좀 차별한다고 좀 서운해하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레벨을 좀 나눴거든요. 어째? 블루, 레드, 그린, 화이트. 핑크요, 핑크. 네. 블루에 이제 김준현, 이국주, 이제 블루. 김지민까지 아, 네. 블루. 올라가 있습니다. 블루고요. 예, 김원효, 양상국은 블루였는데 지금 레드로 잡고 내려가 왔습니다. 지금 많이 조율 중이에요. 그럼 제일 아래가 무슨 색깔이에요? 화이트죠, 화이트. 화이트는 누구예요? 화이트의 김장군이라고 아 김장군 씨 김장군하고 권재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이 블루는 어떤 특전이 좀 주어지나요? 아 블루는 이제 1대1 메이저 서비스와 리무진 하이 리무진이죠. 뚜껑 달린 거 나가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 리무진이 아니고 여기 좀 모자 쓴 차.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이동이 아니라 이 정도로 쓸 수 있어요. 옷을 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어요. 옷을 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어요. 그 식대는요? 아 식대도 약간 한 7,000원 이상 정도 나가고. 제한 없는 거예요? 식사에 제한 없네요. 국주나 주회는 전혀 제한이 없어요. 아 그럼 국주 씨는 특별도가 있는 거예요? 아 국주는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저 레드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떤 조금 제약? 이제 3대1 메이저와 그러니까 연예인 3명당 메이저 한 명. 뚜껑이 없어? 뚜껑이 없고 뭐 한 대도 3명이 돌렸어요. 그리고 밥값은 5,000원. 화이트는 화이트. 아 그러면은 이게 좀 스케줄이 겹칠 때가 있잖아요. 예, 예. 3대1로 차를 쓰다가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택시를 이용. 택시비를 회사에서 주시고. 아 그럼 그럼요. 아니 네. 우리 저 이번에는 우리 네. 송경아 씨 한번 네. 변천 사람 볼게요. 오, 아, 오, 귀엽다. 아 이게 송경아 씨군요. 네. 귀엽네 이거 이거. 아 이게. 귀엽다. 아 그래 그래 좀 신기하네요. 중국 여자라고 생각했었어. 아 나도 외국 분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우리 송경아 씨는 네. 모델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엄마 뱃속에 사실 11달 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다 컸어요. 다리도 한 달 더 아니 그 가능해요? 네. 11개월이? 뭐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그래서 원래 말이 원래 11달 있다가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엄마 별명 말 말을 낳았다거든요. 뭐 11달 다 커서 나왔네요? 네네. 몇 킬로로 나왔어요? 4kg요. 아, 4kg면 진짜 우량하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머리가 컸거든요. 항상 잘 넘어지니까. 근데 어떻게 잘 넘어지니까? 잘 넘어지니까. 머리가 크니까. 커서 나와가지고 그게 좀 오래 가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좀 그 어린 시절 사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오, 오케이. 네. 그때는 뭐 그렇게 큰 건지 모르겠어요. 얼굴 안 크네. 되게 우량하였네요. 네네. 너무 작은데요. 다리인 거 봐. 다리가. 네. 어머머. 수영복이네. 다리가 길어요. 딱 싹수가 보이잖아요. 아,
근데 저때 머리가 조금 크긴 컸네요. 네. 어머머머. 고등학교 때 약간 유신이에요. 다들 좀 보이시하네요. 네. 그 여학생들한테 인기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어렸을 때는 네. 좀 그 약간 모델 되는 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님이 좀 반대하시다가 요즘에는 그 굉장히 자랑을 좀 많이 하신다고. 아, 어릴 때는 좀 창피하셨어요? 모델이 될 줄 몰랐으니까. 아니요, 왜냐면 제가 키가 크니까 엄마 나이가 상대적으로 제가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딸을 둔 것 같은 느낌이신가 봐요. 길 가다가 키 크니까 엄마 이러면 이러면서 표정 짱이야. 아, 표정이 진짜 가지고 싶은 표정이에요. 짐 캐리 저리 가라. 짐 캐리 저리 가라. 짐 캐리 몇 명 있었어. 있었네. 당연한 건데 아가씨가 그런 줄 알고. 네, 요즘은 네. 어떻게 이렇게 좀 그러면 어머님이 자랑을 하세요? 그 저희가 안타깝게도 저희 삼형제거든요. 아, 삼남매. 근데 네. 다 공부를 막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솔직하시다. 네, 근데 네. 이제 저희 부모님은 되게 공부 잘하는 자식 원하셨는데 이제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어머니 아버님이.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런 일도 하고 뭐도 좀 나오는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어디만 나가면 이제 제 딸 누군지 아시나? 요즘 믿지도 않았는데. 금토모델 성경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아 몰라요? 네. 어? 사실 제가 되게 창피했던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홍진경 언니가 그 저희랑 같은 동네 살았어요. 네. 저희 엄마가 다니신 사우나에 진경 언니가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진경 언니가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어떤 아주머니가 계속 자기를 뚫어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이제 언니가 저 혹시 아시나요 어머니?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경아 엄마. 진경 언니 그거를 저희 회사 회식 때 그걸 얘기하셔가지고 어머니 귀여우시다. 아니 혹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부모님께서 좀 자랑을 하시는지 승현 씨도 좀 네.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막 식당 같은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저 막 메이크업도 안 하고 일부러 이제 얼굴 상태가 안 좋을 때 막 마스크도 끼고 모자도 끼고 막 이러고 있는데. 굳이 여기 앉으네 얘 누군지 알겠냐. 얘가 카라 한승연이라고. 얘가 카라 한승연이라고. 요즘 그 동물 프로그램 못 봤냐면서. 이제 어린이 동물 감자라고 하시는데. 굳이 막. 아유, 준호 씨는요, 준호 씨는요. 저희 어머님은 내성적이어가지고 가게를 해요. 옷가게를 하시는데 상을 받으면 꼭 제가 상 받은 다음 날부터 가게에다 그거를 놔요. 들어와서 사람들이 오면 이제 그거 보는지 안 보는지 괜히 이제 옷맛을 찍어서 제가 이렇게 내성적으로 자랑하는 스타일이에요. 상을 굳이 상을 굳이 놔둬서 네, 그래서 손님이 이제 어 이거 아들 상 받았나? 이거 봤어요? 뭐 이런 얘기 해서 최영 씨는 혹시? 아 근데 저희 엄마는 사실 이제 한국에 계시잖아요. 어머님들이 한국에 있으면은 내 딸 누군지 아냐고 한채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가요 좀. 근데 가끔 미국에 이제 처음에 데뷔해가지고 갔을 때 그 외국 분들이 모르잖아 당연히 한채영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막 쇼핑을 나가거나 밥을 같이 먹으러 가면은 Do you know who she is? 이러면서 She's a famous Korean movie star 막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 사람들한테요. 그러면. 너무 창피하다. 네.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던 사람 다 이렇게 돌아봐요. 모비스타라 그러니까. 너무 싫었구나. 화장도 안 하고 오메이크업을 이제 상태 안 좋을 때 이제 모자를 쓰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굳이 얼굴 좀 보여주면 모자를 이렇게 들어. 난 그것 때문에 다린 건데. 너무 그때 엄마랑 엄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엄청 많이 짜증내고 그랬었어요. 이제 부모님들은 또 우리 저 조세호 씨도 아버님께서 상당히 네. 또 그런 것도 좀 좋아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좀 점잖으시고 좀 근엄하신 편이라서 조세호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세호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항상 일일이 다 악수하시고 얼마나 좋으시냐. 그냥 일반인들 앞에서 이거 흔드시고 이렇게 조세호 아버지입니다. 어르신들은 원래 좀 그러세요. 네. 그럼요, 그럼요. 이번에 우리 저 네. 승현 씨 한번 변조사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VCR 한번 보시죠. 똑같지 뭐. 차 있겠어? 네? 어머, 여기 뭐야? 뭐야? 결혼 내 가슴에? 왜? 네? 저게 어디? 아요? 그러니까. 아요. 너무 귀엽다. 브레이킷. 아. 네. 2007년은 20살도 안 돼. 몇 살 때요? 저 20살 때요. 20살. 네. 딱 20. 야, 진짜 애기네요, 애기가. 애기가 너무 섹시하게 춤추네. 아유. 귤이 뒤에. 어머.
아니 근데 다른 라면보다도 그 별은 내 가슴에 아역으로. 제가 원래 가수하기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어린이 신문에 나온 연기학원 광고를 보고 엄마한테 가서 여기 등록시켜달라고 하고 싶다고 해서 갔었는데 보조 출연자 중에 한 명으로 네, 이렇게 되게 많은 출연을 했었어요. 저희가 좀 어린 시절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죠. 아유 이쁘다. 저를 맞아 옷을 맞아 한번 색동 대머리. 이쁘니까 머리 편 이쁜 거야. 그러니까 좀 어머님이 그걸 하고 싶다 했을 때도 보내신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쁘다. 눈 봐. 모델이세 모델이야. 눈이 강아지 눈 같아. 아 진짜 크네 눈이. 네. 못 다니네. 눈 진짜 크다. 아유 이쁘네. 예, 눈도 뭐 지금하고 진짜 똑같네. 아주 애기 때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 끼가 어릴 때부터 네. 있었던 말이죠? 막 예쁘다는 말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제가 어떤 사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사진 끝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껴있어요. 다 모든 사진에 그게 나를 내가 없이 사진을 찍으니까 그걸 끼고 싶어가지고 무조건 그 앵글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끼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싫어했거든요, 사진 찍는 거. 왜요? 못생겼어. 아니 너무 이렇게 바로 나와서 저도 모르게 자 우리 저 네 분 앞으로도 진짜 멋진 활약 좀 부탁드리겠고 혹시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